아저씨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따라오려. 야. 와, 멋진 옥동고래들이다. 안녕하세요. 작은 숙숙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멋진 옥등고래를 한번 색종이 한 장으로 접어볼 거예요. 슝! 엄청 멋있죠? 하지만 엄청 간단하다는 거. 여러분, 색종이 한 장 준비해 주시고 함께 접어봐요. 검정색 단면 색종이 한 장과 눈을 붙여줄 하얀색 여분의 조금 색종이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풀 가위 검정 펜 준비해 주세요.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끄끄끄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색종이를 먼저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길게 한 번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서, 자, 이렇게 표시선이 생겼죠? 이제 아랫면을 조금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조금만 접어서 이렇게 모자 모양이 되도록 한번 접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펴서 이제 다 펴볼게요. 짠! 이렇게 되었죠? 자, 이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슝! 뿅! 뒤집어서 가운데 선 옆에 두 줄 표시선이 생겼어요. 이제 이 옆 가운데에서 이 옆줄 두 줄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똑같이 접을 거예요. 이렇게 길게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자, 펼쳐서 이번엔 반대쪽도 표시선 따라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이 왼쪽도 그대로 접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뒤쪽에도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펼쳐서 이번에 우리가 여기 가운데 표시선 있을 거예요. 네, 한 번 더 접어서 표시선을 진하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한번 펼쳐보세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접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 이쪽 끝부분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접어줘요. 가운데까지 이렇게 와서 아래로 살짝 접어주고 다시 위로 한번 접어줍니다. 자, 뒤쪽 넘겨주세요. 슝. 자, 뒤쪽도 왼쪽 끝부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대로 표시선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가운데까지 와서 아래로 한번 접어주고 다시 위로 한번 접어주세요. 짠!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앞뒤 모양이 똑같아요.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래쪽, 앞쪽.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날개를 뒤로 살짝 접어주고 아래쪽으로 살짝 꺾어줍니다. 이렇게 뒤쪽도 똑같이 뒤쪽 넘겨서 이 날개를 앞쪽으로 꺾어주고 얘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줘요.
볼게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잡았죠? 자, 이제 얘를 다 펴서 이쪽이 얼굴이 될 거예요. 가운데 부분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 가운데 선이에요. 조금 더 들어오고 가운데 뾰족한 부분이 가운데 선에 닿도록 그대로 접어주세요. 다시 반으로 접고 짠! 와! 혹등고래의 머리 부분, 여기는 배 부분. 벌써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 자, 이제 꼬리 부분만 완성해 볼게요. 이제 가위를 한번 꺼내 볼까요? 자, 가위를 꺼내기 전에 한번 먼저 접어 줄게요. 자, 얘를 이렇게 뒤쪽으로 살짝 올려주세요. 위쪽에 여기 흰색이 이렇게 위로 보이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살짝 접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살짝 펴주세요. 자, 이렇게 아랫부분도 전체 다 펴볼게요. 자, 이렇게 펴서 여기 끝부분 표시선 있죠? 가위로 이 부분을 싹둑 잘라줬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한 장 얘만 살짝 잡고 옆쪽으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뒤에 살짝 볼까요? 자, 뒤쪽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뒤로 살짝 펼쳐주고 그대로 눌러주세요. 짠! 이렇게 꼬리 지느러미가 크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혹등고래가 완성! 자, 밋밋하니까 눈을 한번 그려줘 볼까요? 제가 아까 준비했던 흰 색깔, 저는 종이에다가 눈은 그냥 작은 눈을 이렇게 한번 그릴게요. 자, 그리고 가위로 한번 잘라줄게요. 자를 때 검정색 부분에다가 붙일 거라서 이 검정색 펜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 옆에 흰색 테두리가 생기도록 조금만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짠! 너무 귀여운 눈이네요. 자, 이제 풀을 발라서 붙여줘 볼게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우와, 멋진 혹등고래다. 안녕. 고래 안녕. 안녕. 여러분도 모두 혹등고래 완성하셨나요? 너무 간단하죠?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멋진 혹등고래를 함께 만들어봤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고래를 예쁘게 잡아서 역할놀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